이번 6.1 지방선거 내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곳 바로 순천이었죠. 경선 시점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결국 탈당 무소속 출마라는 진통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소병철 의원과 노관규 당선인 각각 전화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관계는 선거 후 6일간의 냉각기를 거치며 다소 풀린 듯 보였지만 근본적인 인식차는 여전했습니다.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고 무소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꼭 순천만의 문제만은 아니죠. 특히 공천 과정은 물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당 지역위원회의 수장과 탈당 당선자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공천심사위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민주주의 한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민주당 몰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이 제대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4%를 교체를 했고 그중에 청년 여성이 52%, 전남에서 가장 높고 우리 도당위원장님 평가에 의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을 순천이 했다. 갈등의 배경을 놓고도 서 의원은 선거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와 혁신의 과정 속에서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해석했고,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으로서 포용하고 좀 더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 당선자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왜곡되어 온 구조적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그렇죠. 구조적 시각이 국회의원이 상전이고 무슨 시장 군수들이 부하다 이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 아닌가 싶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선거 막판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던 전 시민 10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소 의원은 적극 해명했지만 단체 측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정원 박람회를 하면은 상당한 수익이, 순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공약이 나왔던 겁니다. 만일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했다면 선거 초기에 공약으로 냈었어야 맞죠. 순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18%도 안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시민들 전 시민에게 그것도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인지. 소 의원과 노 당선자는 이번 주에 직접 만나 지역 당정의 화합과 현안에 대한 협력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 의원과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노 당선자는 물론 시민사회와도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소통과 화학적 결합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